안녕하십니까. 슈퍼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요즘 최근 또 신한은행의 공채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먼저 기업 개요 살펴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대형 시중은행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주주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대문 옆에 바로 보시면 신한은행 본점에 위치한 걸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민간 주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했다는 걸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산업 분야는 금융업으로 들어가고 산업 및 주요 산업으로는 이제 국내 은행, 그러니까 은행 업무인 외국환 업무, 신탁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자는 올해 3월에 새로 취임하신 진옥동 은행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전신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세 기업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산업 아까 말씀드렸듯 국내 은행으로 보고요. 기업 구분은 대기업으로 외관법인입니다. 자본금은 7조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대표자인 진옥동 은행장님은 이전에는 신한금융지주의 부사장님이셨고 고졸신화의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은행장님들의 경력을 보고 최근 은행에서 어떠한 경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임원분들이나 은행장님들을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펙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영업력으로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검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런 분들을 요즘에 최근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러한 경력들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룹에서 많은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열사들을 한번 보시면요. 어떠한 비슷한 금융 업무를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 관련해서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IT 회사들도 있고요. 뭐 좀 핀테크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뭐 캐피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자산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은행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증권사, 캐피탈사, 자산운용사들은 좀 필히 반드시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주 수익원이 뭐고 어떻게 구분되는가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해가 요즘에 최근 더 필요해지고 있는 것은 은행권들이 은행 부분에 원래 있어서 수익인 대출, 예금 이런 부분보다는 비은행 부분으로 있어서 수익의 어떤 그 마켓 쉐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도 은행 부분 외에 비은행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 다른 은행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기법들 뭐 IB파트라든가 뭐 PF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 인력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된 상품, 예를 들어서 증권사, 그다음에 은행. 사실은 이제 둘 다 대상을 개인도 있고 기업으로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 자본 조달을 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건 당연히 은행이 됐고요. 일부 이제 자기 자본 형식으로 하는 거는 증권회사가 되는데 요즘 기업에서 어떠한 자본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만 쏠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용할 때도 있고 증권사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결국은 같이 공조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주사가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공조할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리스크가 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캐피탈로 일부를 넘기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가 여러분들의 은행에서 있어서 업무 역량을 높여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기업 부문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아마 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회사인 신한카드 같은 데도 요즘에 최근 계속해서 이제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카드사 같은 데서는 아마 제가 보니까 소비자 마케팅 쪽은 굉장히 활발한 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한은행 자체적으로 설립은 1982년입니다. 근데 1982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IMF 외환 직후에 신설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신설은행의 하나인 1998년 동아은행을 흡수합병했고 차례로 99년에 지방은행인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을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한성은행을 전신으로 하는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대형은행이었는데 대형 시중은행인 조은행을 합병 흡수함으로써 지금의 현재 신한은행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존속법인을 조은행으로 해서 설립 일자가 거의 85년 앞당겨졌죠. 그래서 신한은행이 1982년에 설립이 됐었는데 조은행 전신의 한성은행의 설립 일자를 그 존속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85년 앞당긴 그 연도가 신한은행의 설립 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의 강점은요, 기업금융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행에 있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서 영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객군 자체가 균형을 잘 잡아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은행이라든가 우리 은행의 전신인 뭐 상업은행이라든가 그런 은행들이 우리나라 외환 위기에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어떤 폭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 그래서 흡수합병한 부분이 있고 또는 국가에서 이제 구제 금융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따라서 굉장히 튼튼하게 리스크 관리를 잘해온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최근에 있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에 있어서 그냥 신장세를 나타내서 지금 거의 뭐 선도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무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매출액이 18조가 넘습니다. 18조 5천억인데 이제 2018년도 기준. 작년 대비는 마이너스 9% 이제 하락을 했죠. 이제 9%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거의 3조에 가깝고, 작년 대비 39%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알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업계 평균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당기 순익도요. 작년 대비 32% 증가.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이죠. 이건 이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12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이제 회계를 다 결산을 내서 한 내용으로 3월에 이제 주주들에게 보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2019년 말에도 이제 이거 회계 결산을 모두 한 다음에 3월 정도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을 때 아마 2019년도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영진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계신다면 올해 결산 이후에 3월에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내년에 경제신문 및 일반 그 신문에도 주간지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될 텐데 여러분들 기업을 좀 더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관련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융에 관련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은행과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영업 대상으로 하는 고객층에도 관심을 보여야 더불어서 어떻게 이익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또 관련해서 예측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신한은행의 미션, 핵심 가치, 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미션은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도 많이 요즘 내는데 뭐 따뜻한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그런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일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가치, 내세우기는 핵심 가치로는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 고객 중심을 단연코 먼저 뽑았고 그다음에 상호 존중, 변화 주도, 변화를 먼저 주도하는 그런 은행이 되겠다. 그런 금융권이 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다음에 최고 지향으로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1등 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뭐 이제 순익이라든가 뭐 마켓셰어라든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1등 은행, 이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채용 정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반기의 공채로는 지금 이제 하반기 일반직 채용이 있었고요. 일반직 채용에 있어서는 나온 내용은 기업금융 분야와 웰스 매니지먼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공채를 진행했었고요. 신한은행 경우는 상반기에도 공채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공채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채용이 있었고요. 이제 직무를 나누어서. 그다음에 하반기에 리테일 서비스 채용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은행에서 일반 창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신한은행에서는 리테일 서비스 직이라고도 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이제 명칭을 조금 달리하기도 하는데 뭐 창구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요즘 아시다시피 도시라든가 대도시 쪽에서는 이 리테일 서비스직을 그렇게 많이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직무의 전문성을 갔을 때에는 뭐 디지털 분야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분야라든가 IB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채용을 하는데 반해서 지방에서는 조금 이 리테일 서비스직 창구 업무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뭐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40대라든가 계속해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뱅킹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영업을 개시함과 더불어서 요즘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핀테크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업무들 그냥 모바일로 해서 많이 그냥 이용을 하십니다. 금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외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디지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좀 소외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 업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중심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이 리테일 서비스를 계속해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수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탄력적 근무를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은행채 여성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은행 업무에 뒤늦게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 가져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디지털 신한은행 채용이라고 해서 이거 10월까지 이제 다른 그 공채보다는 조금 늦게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한은행은요 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2일까지 또 원서를 접수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기술 그 중심에 이런 기술들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도 그렇고 다른 은행도 그렇고 예전에는 공채를 통하지 않으면은 입행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뭐 경력이라고 해도 경력이 무슨 굉장히 뭐 차 부장뿐만 아니라 조금 뭐 2, 3년 차인 경우에도 이제 신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기술 관련 인력들은 굉장하게 다양하게 스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채용 스콥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관심, 그러니까 경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금융 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금융 기업에 있어서 계열사나 관계사에서 업무를 했던 분들은 채용의 기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의 채용 특징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와서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요. 제가 내용을 조금 발췌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630여 명의 채용을 진행한 신한은행은 하반기에도 380여 명의 채용 규모 진행과 더불어서 수시 채용도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공채로는 개인금융, 기업금융, 웰스 매니지먼트 부문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공채로 하고 있는 것이 이 기업금융과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입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PB, 조금 더 발전된 개인금융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금융 부분에서는 신입행원 전국 영업 그 배치 채용인 일반 부문과 지역 인재 채용,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 부문이 오늘 30일까지 채용 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기 공채와 대비해서 수시 채용에는 디지털과 ICT 분야를 이야기했고요. 이쪽 분야의 인력들이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만큼 계속해서 수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전문 분야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산 부문, 그 다음에 트레이딩 부문, 그 다음에 뭐 IB 부문 해가지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홉 부문으로 세워분화 하기도 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네 부분으로 채용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 IB 부문에 대해서 따로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 베스포크인지 제가 이거 그 명칭을 정확히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는 조금 어려운데 비스포크라고 한다면 비스포크 채용이라는 것은 IB, 자금운용, 리스크, 금융공학 등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수시 채용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경력 관리는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리테일 서비스 직에 관련된 경력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싶으시다면요.
NCS로 들어가서 대분류 03의 금융보험이 나와 있는데 그중 금융에 있어서 나중에 세분류로 들어가시면 창구 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 업무에 능력 단위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기업 영업 부분, 기업 금융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NCS의 내용에 그 금융보험 내서 금융 내에 세분류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경력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직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어떻게 경력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면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마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아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배들한테 이제 이미 입행을 하신 선배들한테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선배분들도 은행 업무가 얼마 진행되지 않았고 금융 업무 중에서 특히 은행 업무가 굉장히 보수적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신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요. 제가 은행분들 많이 만나보지만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순환 배치라든가 순환 직무를 경험하신 분들은 좀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직무별로 채용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은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좀 자세하게 체크하시고 물어보시면은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새로이 올해에 은행장이 되신 진옥동 은행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어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각 은행장님의 내놓은 하시는 이제 신년사도 그렇지만, 이제 새로이 이제 은행장에 올라가셨다거나 그 이후로 이제 얼마 있다가 인터뷰를 한 내용에 보면은 은행의 전략,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하겠다, 이제 전문 경영의 입장으로서 하는 것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은행장님과 대비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옥동 이제 은행장님의 경우에는 고객 중심의 DNA를 깨운다고 해서 고객 중심의 문화를 그 신한은행 가장 중요한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한은행의 조직 문화는 응집력과 팀워크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무엇보다 고객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문화와 그러한 그 서비스의 방향을 모두 맞추겠다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진옥동 그 은행장님이 이제 신한 문화의 전도사로 알려져 있을 만큼 관련 업무도 많이 하셨고 문화를 만드는 데도 되게 노력하셨고 그 사실 지금 그 원신한이라는 그 배지를 고안한 주인공이 바로 그 현재의 은행장님이 진옥동 그 은행장님이라고 합니다. 고졸 신하로 알려져 있고 더욱이 굉장히 일본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서 일본 쪽에 대한 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행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직군은 일반직이라는 것이 기업금융과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기업금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기업금융은요. 지점에서 업무도 말하고 본점에서 업무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직으로 들어가는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보통 지점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고 일부는 이제 발탁돼서 본점에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지점으로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거의 지점과 본점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순환 배치를 받는데요. 순환 배치를 받는 게 직무상의 변화가 아니라 아마 위치상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점에서 일하시는 거는 현업 중심으로 고객을 상대하시면 하는 일이 될 거고 그런 일을 경험하신 다음에 본점으로 가시면 좀 더 기획 쪽에 가까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 업무 모두가 다 기업 금융의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스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를 지점에서 계속 경험하시다가 본점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관련된 상품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PB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기획 쪽에 가까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점에서 하는 업무, 본점에서 하는 업무가
나중에 이제 경력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갖느냐, 경력 개발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 아니면 또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러한 맥락을 지점에서는 어떤 업무를 배우시고 본점에서는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겠다라는 것들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영업부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NCS에 있어서의 금융보험 그 대분류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은 PB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액 자산가의 개인 고객들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 웰스 매니지먼트 PB 업무에 있어서 전생의 주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산가 하면은 고액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생각을 하지만 요즘 그 젊은 그 고객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은행들이 예전에는 광고 모델들이 조금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지 약간 그 신뢰할 만한 위치에 계신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었는데 최근은 젊은 아이돌들이나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젊은 배우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들도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은행에 있어서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 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적금을 들고 또는 이제 창구에서 보험도 들고 반가실환수수도 이용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정한 이제 그런 실적을 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주요한 고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고 또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충성 고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과의 이제 관계 깊이가 깊어지면서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그러한 고객들을 영입을 하려면은 몇 배의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현재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잠재 고액 자산가가 되거나 아니면 잠재 오랜 고객이 될 만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해준 개인 서비스라는 건 단순히 상품 가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 자산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줄 수 있는 능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현재 잠재 고객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에 관련된 재정 계획을 짜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언제든 예금을 가입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는 대출할 수 있는 우량 고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 또는 그러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격증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무슨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종합 자산 관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PB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요구하고 증권사에 관련된 채권, 주식 투자 또는 펀드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도 함께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맨날 이걸 쓰는데 고민을 하셔서 이번 신한은행 공채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자소서 작성해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해가지고 내용을 좀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써야 될 것들은 별 차이가 없고 요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거의 변함이 없으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왜 물어본가 간단하게 목적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이걸 보면은 다음번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 분석 이번에 하반기 공채에 있어서 공통문제 1번은요. 일반직, 리테일, 디지털 모두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 기반해서 작성해 주세요 해서 천자 입력까지 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밑에 파란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예, 똑같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결국은 기업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은행들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해봐도요. 큰 차이는 없고요. 문장에서만 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소서에 기반해가지고 물어보는 그 문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체크하느냐, 어떻게 선별하느냐를 다 고민해서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나 가치관, 성장 과정.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성격의 장점과 단점들도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물어보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제 최근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말하는 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 무엇을 물어보려 하는가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가족, 학창 시절, 주변인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나, 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아마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직 기업 금융의 자소서 항목 분석인데요. 자, 제가 상반기, 하반기 다 이것을 이제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관련한 기술을 좀 쓰게 하는 것,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쓰게 하는 것들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 금융과 웰스 매니지먼트의 요번 일반직 채용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자,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나와 있고요. 자,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 결국은 뭐죠? 입사후 포부 같은 게 되겠죠. 자, 그 꿈을 신한생에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사실 상반기에 물어보는 것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서 물어보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를 방향성을 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인지 아니면은 신한은행 좋은 은행이구나. 그래서 갑작스레 지원하는 것인지 그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사실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꿈을 갖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방향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체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메일 ourcareerfactory gmail 또는 네이버로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내용 반영해서 더 좋은 내용 강의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